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롱패딩의 인기 순위 탑 9! 어떤 롱패딩이 인기가 제일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 널디 3.4%. 널디라는 브랜드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. 이게 유명한가요?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, 저는. 네. 8위 뉴발란스 4.4%. 제 친구들 중에서도 뉴발 패딩 입는 친구들이 있어요. 7위 아디다스 5.1%. 아디다스 패딩 한번 사보고 싶은데 전 없거든요. 그 약간 연예인들이 이렇게 아디다스 롱패딩 자주 입는 거 네, 사진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. 협찬을 많이 해주나 보다. 6위 휠라 7.3%. 지금까지 나온 브랜드 중에 저는 휠라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왜요? 그냥 깔끔한 느낌? 맞아, 깔끔하죠. 5위 나이키 7.3%. 방금 전에 나왔던 휠라랑 퍼센테이지는 똑같은데 아마 그 한두 명 차이 때문에 그쵸. 이런 순위가 나왔을 거예요. 나이키도 이쁘죠. 맞아요. 4위 K2 8.9%. K2 패딩 입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. 저는 등산화만 하나 갖고 있는데 K2 제품들도 옷 같은 경우 굉장히 따뜻하다고 맞아요. 하더라고요. 3위 노스페이스 14.8%. 드디어 제가 입고 다니는 게 나왔네요.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세요?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. 지금 3년째 입고 있습니다. 노스페이스를 진짜 제일 많이 입으시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2위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15.3%. 디스커버리도 노스페이스만큼 자주 봤던 것 같아요. 아울렛 매장 가면 디스커버리 패딩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, 많이 맞아요. 있더라고요. 1위 내셔널 지오그래픽 17.9%. 진짜 많이 봤어요. 맞아요. 영어 스펠링으로 뒤에 딱 붙어있잖아요. 이렇게 노란색 네모. 그렇죠. 정확한 스펠링은 모르겠는데 N으로 시작하잖아요.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미국의 다큐방송 제목이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미국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국내 패션 브랜드라고 합니다. 저는 정말 롱패딩을 태어나서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아직 입어본 적도 없어요. 친구들이 넌 왜 안 사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뭔가 아직 이쁜 줄 몰라가지고 안 샀는데 올 겨울은 많이 춥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어요. 저도 제 돈 주고 사본 적은 없는데 선물 받아서 입어봤는데 굉장히 따뜻합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올겨울도 많이 보이겠죠? 지금까지 롱패딩 인기순위 탑9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들 롱패딩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입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하면은 네,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